안녕하세요. 라이비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네네. 다니엘 씨는 만약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어요. 네. 그랬을 때 아, 국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국가가 설립한 어떤 구조 구성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가져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네. 아, 이런 국가적인 신뢰, 아,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거 재난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라이브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20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두 번이나 꾸려졌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재판을 받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침몰 원인이라든지 구조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것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런 의혹들은 거의 밝혀진 게 없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뭐 최근에 또 검찰이 특별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박이 돌아와서 그 심폐소생술을 받던 학생이 헬기로 이제 이동해서 사실 살 수 있었는데요. 배에서 배로 한 무려 4번이나 옮기면서 결국 숨졌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최근에 다시 조사로 밝혀졌죠. 그래서 유가족 분들은 좀 또 한 번 더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현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좀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경빈이 이야기죠. 네. 임경빈 군. 네, 경빈이 엄마 아빠는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빈이의 그 사체 검안서가 뭐 두 장, 세 장씩 되고 네네. 거기에 사망 시각도 다르고 네. 발견 장소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사인도 다르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몇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해경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네. 경빈이 구조 당시에 모습 찍은 걸 네. 그 영상을 보면 경빈이가 헬기를 타고 이송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영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 삼천 구함 배 위에서 응급 조치를 받다가 이제 헬기 이송 지시를 받고 헬기를 타러 나가서 헬기를 기다릴 때까지 거기까지는 영상을 딱 잘라서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빈이 엄마 아빠는 그걸 보고 아 당연히 헬기를 타고 왔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경빈이가 육지로 온 시각이 너무 늦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이상하다. 5시간이나 걸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총 4시간 41분, 삼총 부하면서부터 네. 4시간 41분이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일기 특조위에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도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찌감치. 네. 그런데 이제 일기 특조위는 그런 조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었어요. 네. 시작도 그렇죠. 못했죠. 강제 예산을 당하는 그렇죠. 바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살펴보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답을 줄 때는 별 문제 없다. 이상 없다. 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의심이 가시질 않기 때문에 이제 경빈이 엄마 아빠가 이번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참위에서 이걸 면밀히 조사를 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걸 하나 발견을 한 거죠. 네, 어떤 거요? 그것이 그 목포 한국병원과 삼촌 구함 사이에 네. 원격 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목포 한국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뭐 상태를 보고 뭐 지시를 하고 헬기 이송 지시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우연찮게 찍힌 영상에 그 원격 의료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에 경빈이의 바이탈 사인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딱 나온 게 네.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싹 잡힌 겁니다. 네. 그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참위에서 그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영상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분석하던 가운데
그 2초짜리 영상을 발견을 해냈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쭉 조사를 하다가 그때도 역시 그 경비니는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할 수 없는 아직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일 줄은 상상을 못했죠. 뭐 이송하거나 구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분명히 생각을 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아이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려서 결국 죽게 만든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일 줄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빈이 엄마 아빠가 사실은 힘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상 물론 이제 보도 영상에는 좀 이렇게 그 뿌옇게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경빈이가 계속 응급 조치를 받는 장면들, 이렇게 막 실려 다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 보기에도 정말 두렵고 무섭고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경빈이 엄마 아빠가 이제 크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경빈이 혼자만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혀 구조를 하지 않았다. 구조할 어떤 계획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경민이 엄마 아빠는 그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민이 혼자 그리고 경민이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일이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진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로 삼아야겠다는 결단을 한 거고 그래서 영상까지 다 공개하고 이름도 다 공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경민이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좀 미안하고 굉장히 아픈 결정인데 그렇게 크게 결정을 해주셔서 결국 경빈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5년 넘게 6년 가까이 맨날 미안하다고만 얘기하고 결국엔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그 진실들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거나 낙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더 앞장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들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수사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발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전격적으로 검찰이 갑자기 특별수사본부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게 사실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또 검찰의 발표 자체도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 정도 사안이면 막 가족들한테 미리 귀띔이 갔거나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이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는 걸? 속보 뜨는 거 보고 저도 처음 보고서 누가 오보냈네? 난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게 전혀 최근까지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많이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마음이 많이 복잡했죠. 왜 이럴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1, 2주 동안은 좀 제 나름대로 검찰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진짜 속내가 뭘까를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정보력이 뛰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께서 좀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는 균형 맞추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정권에 대한 정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걸로 비추어졌다라고 본다면 네. 그거 반대로 이제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뭔가 잘해야 되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 안 믿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는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라면 기왕 할 거라면 정말 완벽하게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완벽하게 밝혀내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사고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왜 뭐 구조가 뭐 엉망이 되고 뭐 구조를 안 했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뭐 여러모로 여러 문제가 있어 그렇다 치고 그걸 왜 다 은폐하려고 했던 건지 뭐가 네.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효과만을 노리고 움직였던 건지 그런 배경들을 다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의도가 뭐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침몰 원인, 뭐 어떤 구조, 뭐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잖아요. 수사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방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수사할 거면 완벽한 결과를 내고 정말 정확한 어떤 수사 과정을 밝히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반가운 사실 뭐 반가운 어떤 결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와 희망 같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간다. 시장은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네. 끝내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못 끝낸다. 네. 내가 끝내야 너희들이 끝낼 수 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죠. 네. 또 그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검찰을 믿게끔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사실 그 수사를 하려면 네. 검찰에 자기네들한테도 칼을 좀 대야 되는 부분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수사하지 마라고 또 얘기를 좀 하기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좀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사가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낼까, 어떻게 끌고 갈까 이것들을 좀 지금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새 보도를 보면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수사단 관련해서 뭐 2년 반 전부터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세월호 참사에 굉장히 많은 어떤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평상시에도 계속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막 들려오고 그렇죠. 또 이번 특별수사단을 만들 때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이번 수사는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인 내가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단장을 맡으신 이제 임관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센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다 들여보겠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기존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언을 하나 제가 좀 들었는데 이번 그 수사는 그 유가족들의 원한을 네. 풀어드리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기존의 검찰은 뭐 피해자나 뭐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사실을 뭐 수사한다. 예, 본인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뭐 피해자를 우리가 위해서 대변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예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게 막 보도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들려오거나 또는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저는 100% 진심이고 사실이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제가 의심이 가시지 않다 보니까
아, 그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 왜 하필 지금? 네. 사실은 2년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1년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왜 하필 지금이라고 봤을 때, 뭐 인간적으로 또 같은 아빠로서 뭐 그런 부채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월호 참사 수사가 갖는 어떤 파급력, 사회적인 영향력, 특히 이제 이 정치계를 사실은 좀 흔들 수 있는 이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국엔 주머니 잘 갖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우리가 필요할 때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좀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하다가 아,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참사 갖고 우리가 매달릴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게 없겠다 싶으면 다시 또 덮어버리는 또 이제, 종료하는 수순으로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우리니까 이 정도까지 했지 뭘 더 바라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다 이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또 이제 이래 가면서 또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끝낼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실제로 안 할 수도 없는 진짜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가 끝나는 걸로 이 진상규명이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점이 또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참사가 있을 때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에서 그 고층 그 주거 지역에 불 난 거에 대해서도 몇 년을 두고 이제 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해서 원인은 뭐였고 그 당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검찰 조사, 검찰 수사로 그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단위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수사도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뭐 확인하고 참고하고 뭐 이런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뭐 하나의 과정으로서 같이 돼야 되는 거지 검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더 이상은 뭐 밝혀낼 수 없습니다라고 정리되는 그런 결말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별 그 위원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두 번째 위원회는 뭐 임기가 활동 기한이 내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게 좀 밝혀질까라는 약간 희망이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었던 거잖아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은 제대로 안 된 거고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상황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할 얘기도 물론 굉장히 양도 많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제 그때는 뭐 강제 해산당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행정법원에서 부당하게 강제 해산했다는 것도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조사관들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이미 재작년에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얘기를 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더디냐 하는 네. 건데요. 뭐 무슨 생각인지 의도인지 이거는 이제 일단 빼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모든 책임을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다만 넘겨놓은 거죠. 이 사회가 국회도 그다음에 정부도 검찰도 모두가 다 국회가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 밀어놓은 거예요. 네.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014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그 5월, 6월, 6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할 때 계속 국회에 가 있었는데 그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고 국정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네. 실패한 거죠. 검찰도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영 아니에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그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검찰,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없는. 수단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진상규명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가 나서서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 국회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부가 끼어들면 좀 아, 그런 건 좀 월권이고 아니지 않냐라는 발상 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책임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 2년 반 동안 저는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이제 특별수사단의 전면 재수사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특별조사위원회를 뛰어넘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갖고 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정상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책임을 떠넘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재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 검찰 자체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청와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현재 검찰 못 믿으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옛날부터 우리랑 같이 단식도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항상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으니 우리가 대통령님은 믿겠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그 수사를 챙기시고 책임을 져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라든가 네. 또는 뭐 해군이라든가 이번에 네. 그 세월호 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의 의혹들도 지난 3월 말에 사참위가 제기를 해서 수사 요청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CCTV 수거를 해군이 한 거예요. 네. 해경이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해군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해군 같은 군을 과연 검찰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걱정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뉴스를 쭉 봐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전임 정권에서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해산시켜버리고, 뭐, 무력화시키고, 이걸 조직적으로 한 거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받는 인상은 좀 우왕좌왕하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일들, 이상의 어떤 뉴스의 어떤 그, 기억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또 세월호 참사만 다루는 기구도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데, 기한이 그냥 들으면 이 뭐 내년 말까지 합니까? 뭐 하여튼 그 기한이 뭐 충분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냥 딱 그 일자만 보면 네.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쟁점이나 지금까지 뭐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보면 그 이대로 가는 거는 사실 시일이 그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이 뭐처럼 수사도 한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이상적으로 좀 굴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제어를 해줘야 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이 120명이에요. 네. 근데 1기 특조위도 120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지금 특조위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두 가지를 다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인원은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절반인 60명이 모두 진상조사를 하느냐, 지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진상조사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기 특조위 때보다 기간도 짧고 인원도 반 이상으로 확 줄은 상태에서 이 2년 내에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여러 뭐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검찰 이런 데서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거기에 있다고 한 책임을 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사참의가 처음 출범 준비하는 단계라든가 출범한 직후에는 정부의 협조가 원활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 역시 정부가 바뀐 게 맞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고 특히 준비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먼저 아, 사무실 마련하셔야죠. 뭐 필요한 게 뭡니까를 먼저 와서 막 챙기고 했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사참위가 어떤 권한이나 어떤 그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잘 협조를 하면 생각보다 빨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생각을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말에 그 DVR 수거 의혹을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요청을 한 직후부터 협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자료 요청하면 자료 안 주고요. 해경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DVR 수거는 이제 해군도 연결돼 있잖아요. 협조 안 되고요. 사람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와요. 며칠 동안 씨름을 해야 겨우 한번 볼까 말까. 그래 그다음에 그 전에는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주던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료 협조 자체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민이 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 삼천 구함에 그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청장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최고 네. 위에 있는 수뇌부 3명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네. 누가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누가 결정을 한 걸까? 네, 분명히 함내 방송으로 나왔어요. 헬기 말고 피정으로 옮기라고 방송이 나왔거든요. 영상을 보면. 근데 마이크 잡은 그 대원이 자기가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지시했으니까 한 거죠. 이게 궁금한 건데 요 청장 3명 말고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삼청 구함 함장이 있습니다. 네. 함장. 그 네. 배를 책임지고 있는 함장이 네네. 있죠. 근데 이분이 지금 현직이에요. 지금 동해청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경민이 건이 알려진 다음에 이제 그분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네네. 되니까. 근데 그 연락이 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사라지셨어요. 뭐 실제로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특히 해경이나 해군이나 정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니까 거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처들이나 기관들에서 네. 갑자기 싸늘해지고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믿겨지진 않네요. 정말요.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스트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반발이나 뭐 이렇게 보긴 어렵고 결국엔 조직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싶죠. 조직 보위 네. 들어가는 네. 거죠. 검찰이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다들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죠. 네. 또 위원회가 뭐 강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몇 달 동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청와대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참위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걸 제가 쭉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국회하고 청와대에다가 뭐 이거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이게 되죠. 네. 제가 꼰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네. 사참위가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고 말을 했으면 최소한 사참위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심지어 자료 협조까지도. 문서 몇 장 받아오는 것까지도 그렇게 다시 힘들어지면 도대체 이전 정부랑 지금 정부랑 다른 게 뭐냐. 네. 그리고 이제 볼멘 소리를 좀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좀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했고 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책임 얘기하셔서 좀 처벌하고 재판 얘기도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처벌 받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현장에 출중했던 목포 해경 P123 정의 그 정장 그 사람 네, 김경일 정장이죠. 네, 그 사람 유일한데
좀 이런 거 보면 좀 결과가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딱 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네. 도저히. 김경일 정장의 역할은 상황실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고 유일하게 출동한 네. 해경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경정의 정장. 그러니까 배가 조그마니까 뭐 함장이라고도 부르고 큰 배들은 뭐 함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한 2,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경비정이에요. 네. 거기는 정장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자리에서 OSC로 지정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구조 책임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쪽으로 OSC가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한 사람 기소해가지고 3년 과실치사로 3년형을 받았죠.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기소하고 처벌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지만 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김경일 정장이 1심과 2심의 판결 선고 형량이 달라요. 아, 확 줄었습니다. 아, 2심에서? 예, 예, 예. 제가 알기로 1심에서는 7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2심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대법원에서도 3년으로 확정이 났어요. 줄어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현장에 출동한 이 P123 정이 승객들에게 탈출 대공 방송을 하지 않고 네. 구조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304명을 희생시킨 데 분명한 연관이 있다. 네. 인과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네. 그런데 그걸 왜 얘한테만 묻냐는 거예요. 네. 현장에 출동한 일선에서 대응하는 그 한 사람한테만 왜 검찰은 책임을 묻냐. 오히려 그 위에 수많은 그 지휘 그렇죠. 상관들이 있고 네. 판단해야 되는 예. 주체들이 또 청장부터 있고. 해가지고 뭐 상황실장 해가지고 쭉 있고 그 위에는 또 청와대까지 있고 이런 라인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 위에 지휘 라인까지 수사를 해서 네. 그들의 책임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게 따라서 재판의 취지군요. 이번 재판에선 이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3년형을 준다 이렇게 해서 네. 2018년 1월 달에 만기 출소했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자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황교안 전 뭐 권한대행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또 외압 의혹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 122명을 이제 네.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22명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리고 사실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네.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녹화하는 날이 13일이니까 이틀 뒤에 15일에 예, 네. 15일에 이제 검찰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고소하고 네. 그다음에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함께 고발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책임자 명단이 122명이죠. 우선 왜 이제 와서야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전에도 얼마나 저희가 하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뭐 이 종합적인 건 아니지만 건별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안 했죠. 네. 네. 그냥 묻어놓고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이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그 만일에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 그럼 사참위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로 그냥 모든 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이 특별조사위원회하고도 사실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소를 할까요 말까 허락받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지장을 줄까 안 줄까 이게 더 유리한 걸까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왔고요.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당연히 그런 거 고소고발할 엄두를 낼 수도 없었고요. 네.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엄투를 하다가 이제 지금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 122명은 이제 크게 보면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구조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할 네. 그런 라인과 그런 지휘 라인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선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온갖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강제 해산시키는 그렇죠. 과정에서도 사실 그 당시 청와대와 장관들과 또 뭐 해수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런 방해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을 이제 그 기무사가 사찰을 했죠. 그건 이미 예, 네.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찰 문건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좋아하는 프로야구단이 어딘지까지 유가족이 좋아하는 했고 온라인 쇼핑으로 무얼 구매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찰이죠. 이제 무섭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건에 보면 어떻게 이 가족들을 회유하고 갈라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도 막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가장 해서는 안 된 일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자 가족들, 아직도 진도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어떤 성향, 개인적인 성향까지 다 파악해서 분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갈라놓을까를 막 이 작전을 짜는 그런 내용도 막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찰하고 저희들을 이제 모욕하고 했던 이제 이런 그 책임자들도 좀 뭐 그런 책임자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방해하고 사찰하고 모욕하고 했던 그런 책임자들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빼먹었네요. 네.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검찰이 2014년 10월 달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한 6개월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사를 한번 했었죠. 그 수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제 우병우라는 그 황교안 씨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병우 씨나 황교안 씨도 지금 고발 고소 대상으로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동안 검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수사 요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사 요청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저 조사 방해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게 이제 일반 뭐 시민들의 댓글이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실제로 기무사 문건을 보면 그 논리를 어떻게 짜서 퍼뜨려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네. 그걸 이제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씨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들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이런 거 퍼뜨리라고 지시도 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려야 예. 그리고 인식이 그걸 뭐 어떻게 퍼뜨리느냐 보수 단체들 있죠. 그런 보수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퍼뜨리게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이상하게 뭐 무슨 때만 되면 한 번씩 그렇게 막 질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소했고 뭐 유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다 그렇지만 2014년 7월 달인가요? 국회에서 저희들이 그 단식 농성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세월호 참사 국회 내에서 세월호 참사 특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심재철 위원이죠. 네, 예. 네. 그분이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같이 그런 거 조사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분이 카톡으로 그런 유언비어를 직접 퍼날른 걸 발견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제 변명이 근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뭔가 배상 보상을 노리고 한다. 뭐 이런 걸 쭉 굉장히 길게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하고 특별법 만들려는 이유가 이런 거 받아내려고 하는 거다 쭉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때도 기자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길래 이제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특례 입학을 자꾸 유가족들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지금 죽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 특례 입학을 왜 요구합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네, 그렇네요. 그러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신대철 씨가 자기 폰으로 카톡으로 해서 퍼뜨린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 다루는 게 미숙해가지고 뭐 잘못 눌러서 간 것 같다는 건데 그 똑같은 변명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지금 김순례 의원인가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뭐 약사회 뭐 부회장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사람도 그런 걸 퍼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남 시민들이 그걸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약국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이랬다가 이제 저희들한테 사과하겠다고 안산을 왔었죠. 네. 합동 분향소에 있을 때. 근데 그때도 그 사람도 똑같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미숙해서 원고를 이걸 그냥 이렇게 잘못 눌러서 간 거다. 잘못했다. 정말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받은 건 누가 되면. 보내서 받은 거고 네. 보낸 건 실수로 보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사과 안 받겠다 그러고 합동분향소에 쫓아내버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자유한국당 비례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참. 유포되던 논리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기억나는데 다 그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그래서 뭔가 사적인 이득을 노리고 이런 뭐 농성이든지 뭐 특별법 제정이든지 뭐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영호 씨가 단식하고 이럴 때도 저렇게 극단적인 단식. 저는 초인적인 이제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단식인데 저것은 일종의 뭐 권력욕이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뭐 국궁이 취미인데 그것은 귀족 스포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유언비어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네. 놀랍게도 그런 형식입니다. 뭔가 사적 이득을 노리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과 연관이 돼 있고 그것을 지금의 이제 여당과 집권 세력이 이용하고 있다. 네. 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집권 여당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1야당과 보수야당들이 막 합니다, 지금도. 네, 계속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도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뭐 고소해서 이제 실제로 수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참이랑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국면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연계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과 이 사참이가 따로 놀거나 또는 검찰이 그전에 계속 우리가 봤던 모습처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라 신경 써라 너희들이 네. 뭔데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자세만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사실 사참위가 조사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당연히 검찰이 갖고 있는 강제적인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서 어떤 그 강력하게 수사하는 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사실은 진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네. 그런 수사,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인 거죠. 기소하기 위한 수사인 거죠. 또 검찰은 주로 수사하는 게 그런 그 방향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그 인관역 그 특수단 단장께서도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었어요.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넘어서서 네. 모든 사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것과 관계없는 그런 수사나 조사까지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지금 어디까지 파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한 30여 명 정도로 꾸린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하면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3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이 세로 전사를 들여다보면 1년 넘게 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모아놓은 자료라든가 증거들, 정황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과연 물론 기한 없이 하는 수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좀 인관혁 단장이 얘기한 대로 기소를 전제로 한 것 외에도 다 들여다보겠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참위가 검찰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더라도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상당히 조사가 진척된 것들이 여러 건이 있고 올 연말 내년 초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조사 결과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같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공조를 할 때 검찰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거냐? 저는 이 처벌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건 진상 규명의 결과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렇죠. 진상 규명 제대로 했는데 거기서 책임이 드러났는데 처벌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수사하면 122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갖고 단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처벌을 하기 위한 진상 규명 말고도 그걸 전제하지 않고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진실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묻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비록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또는 책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까지 묻기는 어려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쟤 그동안 우리한테 나쁜 짓 했고 미우니까 쟤 처벌하면 난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진상규명한 결과 처벌받을 사람 당연히 처벌하고 그 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밝혀야 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같이 호응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처벌을 넘어선 그 뒤에 있는 더 많은 진실들까지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참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전 만일 거꾸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정말 어떤 세월호 참사의 실체를 밝혀냈어요. 네. 왜 침몰했는지 밝혀내고 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내고 그리고 그토록 수사 외압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까지 만약에 검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그러면 네. 저는 세 번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연히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 이런 진실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구나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은 거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뛰어넘는 또 다른 네. 진실들, 304명의 개인의 진실들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밝혀서 바치는 게 우리 산 사람들의 도리겠다라는 여론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처벌을 전제한 게 아니라 정말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위원회나 조사기구가 되겠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좀 끝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네, 두 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와 비슷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검찰 자체를 불신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고 또 반대로 또 응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갈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끝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의심은 일을 잘 하게끔 만드는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보고 있으니 제대로 해라. 네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야 시작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저 정도로 세게 나오는데 거의 검찰총장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잘못되면 진상규명은 현실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두 번이나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호응을 그쵸. 할 것이고 네. 누가 지지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수사에서 완벽하게 수사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참위와 함께 사참위와 검찰이 실질적으로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검찰이 가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응원을 좀 보내주시고 지켜봐 네. 주시고 네.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검찰을 향해서 따끔하게 좀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네? 오늘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함부로 세월호 참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세월호 참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물론 그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또는 뭐 감춰졌거나 이런 뭐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네. 우리 사회가 사실 다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이제 그
구조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냥 그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처리를 했는가에 네. 대해 사실 여러 가지 밝혀야 될 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상황은 그 사고가 난 상황이고 구조를 하는 상황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은 그냥 처리했어야 되는 어떤 일이었다. 일이었다, 일. 그들에게. 예,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런 점에서 이 사회의 모든 이 잘못된 면들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만약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뭐 결론이 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검찰의 수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사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건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은 밝혀낼 수 있고 할 수 있죠 검찰이. 근데 우리가 다 사회를 바꿔야 되는 이 일은 사실은 정치이거든요. 정치의 몫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에 대한 항상 이 화가 있어요. 화. 무슨 얘기만 하면 이 보수야당 이용한다고 하고 그만해라 뭐 이렇게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뭐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5년 동안 싸워온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4년에 5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셨어요. 그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때 이미 5월 달에 글을 쓰셨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저도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많이 놀랬거든요.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깊으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비극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된다는 거를 네네.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때 놀랐는데 정치권은 그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느끼는 게 이제는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이제는 규명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편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이 정권이 뭐 일방적으로 뭘 했고 그다음에 뭐 일방 통행을 했고 소통을 안 했고 뭐 너무 자기들 도구마에 갇혀 있었고 이런 지적들을 막 하고 그런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도층이 어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이제 그 중도층이 약간은 이제 뭐 실증을 낼 만한 뭐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어디든가에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경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 선거 때 들쑤셔 봐야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 입장에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이번에 진상규명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정권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곤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기회가 왔으면 이번에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상규명, 사참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왕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유경근 위원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희도 정말 저도 뭐 언론인이지만 정말 언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사하실 분들께 딱 한 말씀 하자면 네. 제발 양심상 하십시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류경근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인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4명의 30대가 있습니다. 모두 2년 전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한 명은 2년 전 서울 영등포 신축 아파트 33평을 샀는데 이 아파트가 2년 만에 6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서울 성북구에 32평 아파트를 사서 1억 3천만 원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서울 성동구에 33평 빌라를 샀는데 이후 거래 자체가 없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오히려 집을 팔고 전세를 살기 시작해서 대출 이자로 돈을 썼습니다. 2년 만에 이들의 운명을
현장을 가는 것은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2년 전 우연히 서울의 어떤 지역에 어떤 주거 형태로 살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계층이 바뀐 겁니다. 요즘 직장인 두세 명만 모이면 이와 같이 부동산 성공 신화와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서울 아파트를 산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9월까지 1만 채를 넘게 샀습니다.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결혼도 하는 30대는 실수요자로 꼽히지만 정보와 자산이 풍부한 40, 50대의 매수세에는 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대도 올봄보다 여름, 가을에 서울 아파트를 더 많이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가을 폭등했다가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20대, 30대가 더 이상 기다리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살 기회가 없다는 위기감과 조바심에 잇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모습을 봐온 이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를 빼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 서울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영향도 큽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를 받는 40, 50대 다주택자들과 달리 무주택자인 20대, 30대는 집값의 40%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중소형 평수 아파트에 대해선 100%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세대가 사실상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이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공격적입니다. 은퇴 자금으로 신중하게 가치 투자를 하는 50대, 60대와 달리 비싸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아파트를 사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처럼 부동산 폭등장의 마무리를 또다시 20대, 30대가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당장 20대, 30대가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세대 내 자산 격차입니다. 현재 25평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때 평균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40% 대출을 받더라도 4억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은수저 또는 매달 수십,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20대, 30대는 전체의 10.7%에 불과합니다. 집을 살 수 있는 10%는 자산을 점점 불려가지만 나머지 90%는 취업 자체가 어렵거나 취업을 해도 낮은 소득 때문에 집을 더 사기 어려워지면서 세대 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힌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20대, 30대에게 인생과 미래가 아파트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 1287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서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데이터 정보 또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날 바다. 그날 바다는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추적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인데요. 정부가 세월호 침몰을 단순 사고라고 발표를 했을 때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AIS 항적도 분석에 집중하면서 침몰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으로 각종 기록 자료를 비롯해서 물리학 박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하에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재현했는데요.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에 또 배우 정우성 씨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해서 몰입감을 높인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그날 바다이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코너명이 Under the Sea인데 오늘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와닿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날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두 분은? 저는 정말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네. 그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배에 갇혀 있었고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은 해상구조보다는 승무원부터 구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아, 보는 내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했는데 바로 뭐가 나왔냐면 전원구조라는 그렇죠. 오보가 그때 네. 당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 점심 먹고 왔더니 사실은 그게 오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와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프게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합기도 도전에서 사범 활동 할 때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관장님이 나와서 야, 다니라 거의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이 한 말씀만 하시고 제가 다시 한 시간 동안 애를 가르치고 했는데 네네. 그날 고등학생들이 많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 기분이 너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가슴이 좀 그렇죠. 이게 약간 스릴러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부가 네. 발표한 항적도를 보면서 배는 하나가 분명히 침몰했는데 항적도는 두 개고 서로 막 다르고 과학적으로 어쨌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어떻게 다른지 실제 정부가 그러면 내놓은 이 AIS라는 이 항적도가 실제 조작된 걸로 만약에 밝혀지면 와 이거 되게 좀 끔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릴러 같은 구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섬뜩함이 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위치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 왜 그런 위치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보는 그 느낌이 네.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저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도중에 이 작품 보는 걸 좀 꺼버릴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을 정도로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중간에 아이들의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네. 저 그 음악도 훨씬 더 좀 더 와닿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원제가 어떻게 보면 인텐션인 것 같아요. 의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작했던 제작진, 감독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정보 조작 있다면 정부를 조작한 그 집단의 의도, 그 두 가지 의도로 이 영화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작한 집단의 의도에 맞춰져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intention, 즉 의도나 목적을 밝혀라, 대답해라 라고 하는 주문을 내리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 작품에서 뭐 블랙박스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외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힘이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결국에는 그 의도를 밝혀라 지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예, 그런 중의적인 제목 같습니다. 네. 또 굉장히 놀랬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데 원래 사고 시간이 8시 30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8시 50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뭐가 믿겨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굉장히 약간 계속 하나의 큰 물음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날을 둘러싼 내용을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진실을 감춘 정부 그리고 질문을 멈춘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세월호 침몰 직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굉장히 치밀했던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이 김지영 감독은 사실 세상은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그 진실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진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바로 그런 그 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바다 다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김지영 감독이 그 한겨레TV의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가지고 그 항적도를 보면서 느꼈던 의문점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친 김 감독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매주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느꼈는데 이 다큐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김지영 감독은 이 연출 의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절대 지루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그 원칙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 쓰여져 있는 어떤 특수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어요. 네. 실제로 흥행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4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이 54만 관객은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영화관에서 못 봤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방송 덕분에 한번 보게 돼서 예, 너무나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언더 더 시의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이자 40년 경력의 중국 전문가가 진단하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과 미중 관계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세월호 참사 추모 글귀를 보내주시는 선착순 10분께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보내주실 곳은 여전히 hanitv@hani.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예, 책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신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는데 본인 이름으로 쓴 것도 있지만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사실은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들이 되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Under the Sea 다음 시간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게 될 라이브인 공개 방송, 한결의 교육과 라이브인 콜라보 공개 녹화, 퇴근길 콘서트를 돌아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홍대 레드빅스 페이스에서 1인 라이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게스트는 무려 접니다. 혼자 사는 독신남의 실체를 다 밝혀줄 테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한결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또 맥주도 준다고 하니까 하루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맥주 선물 그리고 다니엘 씨 이야기 듣는 선물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거 다 밝혀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결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onevoice.kr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이야기를 사운드와 사진으로 엮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본인의 연기를 통해서 삶의 희로애락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분인데요. 네네. 28살의 연극배우 유민성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라이브는 한 주 쉬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남들 앞에 뭔가 나서는 걸 좋아해서 그 나서고 나서 애들이 저 때문에 막 웃어주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를 했죠. 엄마 나 배우 하겠다. 연예계 생활 이제 이쪽 생활을 하면서 화려함은 존재를 하는데 그 화려함 뒤에는 정말 수천 가지의 고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되게 힘든 직업, 힘든 생활의 연속이다 라는 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연예인으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아서 힘든 거 있을 때도 다음번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다음번엔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얘기해 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추진력을 받거든요. 그 화려함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새롭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험하자가 지금 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정말 서러웠던 건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뭔가 명확하게 뚜렷한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뭐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막 아들 뭐 이거 하는데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고 할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걸 안고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예. 좋았던 거요. 좋았던 거는, 아, 이게 자꾸 부모님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제 거 보고 행복해 하실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다. 정말 멋있다, 아들. 그때마다 찍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28이란 나이는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장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는 충분히 젊고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연극 안나라 수마나라는요 아직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마술사 니을이라는 사람과 현실 때문에 지쳐하고 있는 아이라는 유나이라는 친구가 이제 둘이서 드라마를 진행을 해가는데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하기 싫은 일 하는 만큼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니을이라는 역할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는 유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